김소영, 이인자, 홍주원 이 세 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결승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봄날은 간다가 세 분에게 잘 맞는지. 자, 김소영 씨, 그대 이제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시청자의 간곡한 부탁 위해서 올라와서 노래를 끝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 두 분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막상막하십니다. 전 사실 처음에 김소영 씨가 불렀을 때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가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김소영 씨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모릅니다. 우리 이인자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고 선생님의 도전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노래를 끝낸 소감은 어떻습니까? 박수를 이렇게 받는 것만도 진짜 너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러세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 홍주원 씨, 아니 봄날은 간다를 어떻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세요? 예? 이 노래가 딱 맞았던 거 보죠? 아,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김소영 씨와 이인자 씨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너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기 무인도 하시고 할 때부터 제가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인자 쌤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자신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 솔직히 그냥 세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주원 씨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본인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사위원분들에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본선 3라운드에 올라갑니다. 자, 심사위원 여러분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진 씨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권하려고요. 강진 씨는 기권이랍니다. 지금 저도 지금 세 분이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완전 결승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100점이에요. 아... 세 분 다 100점.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 기회는 세 분 다 100점이에요. 정말 완벽했습니까? 예. 아... 세 분 다. 제가 감히 이 심사평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세 분 다 똑같이. 자, 그럼 발표하기 전에 100점. 간단하게 심사평 한마디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현상 씨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저 홍주원 씨요. 박자를 아주 지키시면서 아주 정직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인자 씨는 무슨 곡 어떤 노래를 하시든 이인자 씨 화를 만드는 모습 그런 실력이 너무 아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김소영 씨는요? 그다음 김소영 씨는 어디가 부족한 점이 없을 정도로 비교적 아주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진 씨는 세 분 다 100점이다. 완벽했다. 진미령 씨는요? 네. 김소영 씨는 마치 백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맑은 목소리로 정말 김소영 씨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들려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인자 씨는 뭐 이렇게 만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노래를 부른다? 너네들 들어봐 하는 식으로 불러주시니까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홍지연 씨 목소리가 참 예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느질을 한땀 한땀 하듯이 콩나물 박자 박자를 아주 예쁘게 엮어서 봄날을 간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진성 씨. 세 분을 보니까 정말 우리 MC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승전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한 분에게 올라가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괴로울 정도로 네. 예, 하여튼 뭐 이따가 결정이 나겠지만 세 분들 노래 너무나 잘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민주 씨 심사평. 저는 세 분에 대한 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저 이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세 분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갖고 세 분 정작 노래하시는 거를 제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너무 막 그 올라오는 게 있어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아무튼 정말 노래 너무 멋있게 잘 불러주셨어요. 자, 심사위원 네. 다섯 분이 정말 세 분의 노래는 완벽했다. 100점 만점이다. 심사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3라운드에 올라갑니다. 유현상 씨가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수고하셨고. 선택은 이 인자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씨가 본선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만으로 진짜 만족하고, 그리고 또 연장자분한테 또 이렇게 연장자분이 또 되셔서 또 그게 또 마음이 편하네요. 네. 실버스타 코리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젊기에 도전한다. 도전하기에 젊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젊게 아름답게 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무대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라운드에는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3라운드에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스타 코리아 조영구였습니다.